제가 배틀을 하나 신청할 겁니다. 어떤 배틀이냐면 댄스 이런 게 아닙니다. 가위바위보! 우리 국군장 병에게 큰박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아까 고민거리 말씀해주신 분들 가운데서 자 이 노래 학생들 그 중학생의 임원들인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 4년 다니면서 잔디밭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항상 상상해봤었는데 오늘이 아니면 그럴 기회가 없을까 해서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환호해주시고 네, 밤이 찾아옵니다. 박정훈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제대로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 답으로 할 거긴 한데요. 그냥 이거 하나만은 오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힘들군. 우린 좀 시간을 가져야겠어. 라고 이야기한 글. 라고 이야기한 글. 그것이 나의 문제일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그런 여친이 어딨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힘들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뭐 잘 취하는데 남자친구가 안 생긴대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15분만 저기 벤치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괜찮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뭐